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상훈입니다. 아, 요즘에 학교별로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진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레저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산업레저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 종목이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서전트 점프, 그리고 농구가 있지만 농구 중에서도 레이업이 아니라 볼미슛, 농구 볼미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이 있는데요. 과연 스포츠 산업레저 어떤 학생이 어떻게 마지노선의 성적이 붙은 학생이 어떻게 될까? 자, 작년에 예비번호 완전 초반으로 붙은 학생의 성적이고요. 성적은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가 3등급입니다. 자, 4333 이 성적의 실기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냐? 20m 왕복 달리기는 13.8초. 제자리 걸리뛰기는 285cm. 서전트 점프. 자, 작년에 서전트 점프가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서전트 점프는 75cm. 자, 마지막 농구 골미슛. 원래 2년 전까지는요, 링의 그물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넣었으면 잘 안 떨어졌는데 또 작년에는 굉장히 순탄하게 잘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농구 골미슛은 32개. 자,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3등급에 이 실기를 해서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대학 예비 완전 극초반으로 합격을 했고요. 자, 이 학생이 남학생이었죠. 이 기록은 그럼 이 학생이 여학생의 기록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냐? 20m 왕복 달리기 15.8초. 제자리 멀뛰기는 당연히 똑같이 만점이겠죠. 235입니다. 자, 서전트 점프 남자가 75였을 때 여학생은 54cm. 자, 이것만 보면 사실상 여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골미슛 32개였을 때 27개. 자, 그러면 4333 등급에 남학생은 이 기록, 여학생은 이 기록에 작년에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레저학과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성적과 비슷한 성적대가 어떻게 되냐? 이 성적보다 조금 환상점수 한 8점 정도 떨어지는 이제 점수가 몇 등급이냐면요. 국어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 44등급. 자,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같은 4등급이지만 상중하가 나뉘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4등급에 상중하 중에서 이 학생은 상이어야 이 학생보다 성적대가 조금 모자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등급 만약에 올 4등급의 중반이라고 한다면 실기 종목이요. 13초 8초가 아니라 이게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만점. 그리고 서전트도 75cm가 아니라 만점. 그렇다면 만점, 만점, 만점에 농구권비슛 32개 했을 때 올 4등급 중반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국민대 스포츠 산업레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쌤이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